오늘도 다이소에서 돈을 썼습니다. 오늘 뭐 산지 알려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은 이 헤어밴드를 샀는데, 이 헤어밴드가 땀을 잘 흡수한다고 하더라고요. 한번 써볼게요. 이거 근데 안 들어가겠는데 큰일 났네. 아, 뭐 들어갈 것 같네요. 들어갈 것 같습니다. 들어가겠네요. 우선 들어는 갈것 같고, 이거 하나 샀고, 그다음에 다음으로 줄넘기를 샀습니다. 뜯어볼게요. 뜯어보겠습니다. 빼줍니다. 줄넘기 예쁘죠? 네, 줄넘기 샀고, 고깃칩 샀습니다. 자, 그다음 학원에서 채점할 때 필요한 색연필, 채점용 색연필 샀습니다. 그다음 학교에서 이거 뭐냐, 필기할 때쓸 메모지 샀습니다. 그리고 샤프심을 샀는데, 제가 원래 연필을 쓰는데 제 볼펜 검정색 잉크가 다 떨어졌는데, 우선은 이제 구운 양파도 샀고, 잉크가 다 떨어졌는데, 여기 말랑 지우개도 샀고, 잉크가 다 떨어졌는데, 이 마이쮸도 샀고, 잉크가 다 떨어졌는데, 이거 풀도 샀고요. 엄청 큰 풀. 그 검정색 잉크가 다 떨어졌는데, 제 볼펜을 새로 살려는데 샤프 볼펜이란 게 있더라고요. 메뉴에는 지우개고, 그 샤프도 나오고 볼펜도 나온다 해가지고 샤프심 샀습니다. 샤프심 샀고, 다 산 것 같습니다. 그러면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. 안녕히 계세요.